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하늘 아래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따라 찬찬히 가다 보면 나주의 소울푸드가 스며있는 맛깔스러운 길에 도착을 합니다. 600년 전통의 영산포 홍어거리입니다. 곳곳에 홍어 간판이 수백 개가 쫙 있어요. 자, 나주의 소울푸드 홍어거리 한번 따라 다 가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야,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주야. 안녕하세요. 맛길 따라서 찾아온 집. 잘 삭힌 이 홍어가 나주의 소울푸드예요. 잘 익은 묵은지와 부드러운 수육이 맛의 궁합을 완성하는 홍어 삼합. 찰진 홍어 육질을 공들여서 쫀쫀하게 쪄내면요. 고급스러운 풍미를 자랑하는 홍어찜이 됩니다. 홍어 삼합과 함께 잔치상에 오르던 귀한 음식이지요. 그리고 요 홍어전. 야들야들한 식감이요. 아주 반주 한 잔 딱 걸치기 좋은 또 하나의 별미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지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즐겨보시지요. 호수 같아요. 예. 이게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이런 예. 상차림은 뭐라고 해야 돼? 흔히 그 홍어 정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어 정식? 예. 아, 그래요? 맛볼 수 있는 홍어 요리가 다 이렇게. 여기 다 제가 나와 있습니까? 네, 예. 이야, 그럼 제일 가운데 이게 홍어 삼합 같고. 예, 맞습니다. 삼합이고요. 요것이 홍어 전. 전. 예. 요것 홍어 애. 아, 홍어 애? 아, 예. 이거? 요거 홍어 찜. 찜. 예. 그 다음에 홍어 튀김. 튀김. 예. 그 다음에 액구. 홍어 애. 예. 애탕. 액 맞습니다. 애탕. 예, 예. 그렇게 한상차림입니다. 홍어는 예.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을 거예요. 아, 예, 맛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홍어 맛본 지 한 수십 년 됐어요. 아, 예. 그래서 톡 쏘는 맛도 알고, 예. 우리 아버님이 건어물 장사를 하셔가지고, 아, 예, 이 홍어를 어서 잡아오시면은 예. 그 잘라가지고 파시는 것도 봤어요. 아, 어린 시절에. 예, 예. 근데 그때 누가 잘라주면은 그걸 찍어서 먹었어요. 어린 예, 아이가. 예, 예. 그럼 코가 좀 매우 그렇더라고. 맞습니다. 이런 정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홍어의 매력을 예.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 홍어 이 가게 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이제 저는 한 20년 좀 넘었고요. 20년? 예, 예. 또 누가 또 하셨어? 네, 어머니가 이제 하셨고. 예. 어머님? 근데 이제 이 동네가 그 홍어에, 삭힌 홍어에 발원지입니다. 이 공간이 홍어 숙성실이에요. 볏짚을 덮은 항아리가 이 집의 보물단지 홍어 항아리입니다. 우리 주인장도 어머니께 배운 전통 방식 그대로 공을 들여서 삭힌 홍어의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삭힌 홍어는 나주의 풍토와 전통을 잇는 노력이 빚어낸 또 하나의 미식인 것이지요. 그래, 이것도 먹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 어떻게 먹어야 되는 예, 건지. 예.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은 삼합을 안 하셔요. 그냥 홍어만 먹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외지 사람들이 이제 삼합을 드시죠. 왜냐하면 홍어만 먹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예. 돼지고기를 넣으시고. 아, 돼지 먼저. 김치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홍어 한 점을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여기 삼합입니다. 이렇게 오묘한 맛이 납니다. 이게 진짜 홍어 맛, 돼지고기 맛, 김치 맛 참 그 여기 이제 이 접시가 잘 보시면 네. 홍어 모양입니다. 이 접시가 여기가 홍어 코. 아, 코. 그래서 코가 두 점 올라가 있네요. 내가 이거 옛날에 한번 시식을 해봤는데 이것도 그렇었어요. 이것도 이톡 쏘죠. 그렇습니다. 이건 그 이거는 뭐를 먹어야 돼요? 쏘는 맛이 계속 나옵니다. 초장? 초장? 소금 아니 이제 기호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무궁무궁 하면서 독특한 맛이 또 있어요. 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홍어. 예. 이 찜도 참 이게 매력 있는 음식이거든요. 아, 맞죠. 아, 좋아. 네. 홍어에다가요, 열을 가하면
예. 열을 가하면 암모니아가 활발해져가지고 예. 매운맛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 중에 가장 매운 음식이 홍어튀김입니다. 사실 저도요 먹기 전까지는 설마 했거든요. 이게 예. 매워요? 예, 이게 제일 열을 많이 준 음식이 가장 제일로 맵습니다. 암모니아가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이것도 초장 간장? 예, 그렇지. 예.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어찌나 얼얼하던지 화면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그래. 다 됐습니다. 눈물이 쏙 빠져. 근데 말을 못하고 참아. 홍어 좋아한다는 놈이 눈물까지 흘리면은 무슨 좀 뭐지 시원하나 무슨 드라마는 거야 뭐야? 그럴까봐. 그런데 먹고 난 후에 예. 그 맛은.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네, 응? 눈물을 흘리지만 비록 그 맛 때문에 울어도 뒤끝이 좋은 거야. 네, 600년 전통의 영산포 홍어거리 이 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멋진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사장님 같은 분이 아직 젊으시니까 네. 계속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동의 눈물 한번 쏙 빼고서요. 저는 다시 찬찬히 흐르는 영산강 물길을 따라서 네, 유유자적하니 겨울 산책에 나섰습니다. 영산강 굽이 도는 푸른 물결 다시 보건만 자, 이 한겨울인데도 영산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네요. 자, 영산강에 강바람을 안고 떠나는 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자, 영산강에 왔으니까 또 영산강 한번 둘러볼까요? 아, 저 밑으로 들어가 또 영산강 한 바퀴 둘러보는 유람선이 있는데 한번 타보죠. 저 선착장으로 갑시다. 아유,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몇 년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네, 잘 계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코로나 시국 전에 황포도 때 타러 왔었거든요. 우리 선장님도 또 이 황포도 때도 다시 보니 참 반갑고 좋네요. 추억을 따라 영산강 황포도 때 한번 타봅니다. 아, 이제 한겨울인데도 이 강바람이 영산 강바람이 약간 춥긴 하지만은 그 산 저한테 기운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아, 진짜예요. 아까 시원하니 말이죠. 예. 어느 계절이 제일 그래도 볼만해요. 봄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뭐야 억새라든지 저거. 예. 저게 아주 만발할 때는 보기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봄에는 벚꽃이 만발을 하고. 아, 봄에는? 네, 가을에는 억새밭이 양쪽으로 아주 은빛 물결이 아주 멋집니다. 아, 이거 예. 아는 사람은 꼭 봄, 가을로 많이 찾아오겠네요. 예, 예, 예. 전국에서, 제주도에서까지도 오십니다. 아, 소문 났군요. 예, 예. 황포도 배. 예, 우리 황포도 배. 나주에 있는, 나주에 영산강 안에 있는 황포도 배를 타기 위해서 전국 팔도에서 다 오십니다. 제주도까지. 아유. 예. 완전히 아직 지금 관광 도시구나. 관광 예. 코스야 이게. 예예예. 예, 예. 야, 지금 선생님이 타고 계신 이 배는 우리나라 전통 저, 한선입니다. 전통 한선. 아, 이 배 모형이. 이 모형이. 네. 배 바닥이 배 바닥이 평평해서. 아, 이거 평평하게. 네. 낮은 수심에서 물이 수심이 낮아도 배가 잘 미끄러지겠다. 네. 아, 미끄러지겠다. 수심이 낮아도. 이게 바닷물이 들 때는 이 물대를 따라서 아까 영산포구까지 네. 배들이. 오르내리면서 이 영산강을 오르내리면 바닷물이 나갈 때는 배가 같이 따라 나가고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이 영산강을 오르내렸던 우리나라의 전통 한선입니다. 이 배가 그래서 우리 영산포가 전국에서 삭힌 홍어 유명하죠. 이 황포대 때는 언제부터 오래겠어요 여기만?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2008년에 이 배를 2008년에? 네, 2008년에 건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이거 아주 한 여름에 오고 한 봄에 오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 사계절 다 바라볼 수 있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청둥오리가 또 뛰고 말이죠. 따라. 아, 오리들 보니까 제격이네. 근데 여기 이 속에 고기도 살아요?
고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민물에 사는 고기가.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난 또 뭐 여기 구경을 다 한 거죠, 이제. 예, 예, 예. 이 정도면 또 근데 이게 운항 시간이 아까 매 시간마다 있는데 예, 예. 여기 그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 시간이? 왕복 50분 소요됩니다. 50분씩이나? 예, 예. 왕복 50분? 예, 예. 8만 원대 그래도. 그래. 어, 여기 막 파도가 있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잔잔하니까. 예, 안전합니다. 저는. 그렇죠. 안전하죠. 멀미도 안 합니다. 어. 유유자적 물로 흐르듯 흘러갔다 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예. 수고 많아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그냥 떠나기가 아쉬워서요. 황포도 떼서 바라보는 이 풍경을 사진으로 한 장 착 저장해 두고요. 이번에는 산으로 병풍을 두른 풍광 좋은 마을로 왔습니다. 저 아래가 저 하우스가요 엄청 많지요. 이 겨울에도 쉴 틈 없이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일손 좀 보탤 까고 왔어요. 아, 이 낮은 날씨가 참 포근하네요. 와, 이 하우스가 제가 보니까 한겨울에도 딸기 수확하는 이 남평 딸기가 이렇게 유명한데요. 아, 그래서 한번 딸기 주인을 만나서 좀 어떻게 수확하고 어떻게 재배하는지 한번 좀 제가 배워보려고 안에 들어가 보시죠. 와, 요즘 딸기만 참 최고야. 네, 겨울 딸기 하면요. 이 마을에서 나는 딸기도 전국 각지로 팔려나갈 만큼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아주 탐스럽죠?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야, 야, 딸기 붉으네요. 오, 야, 이게 지금 오늘 따신 거야? 예, 예. 야, 이 종류가 이 딸기에 꽤 많죠? 금실. 이거 좀 맛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먹어도 되나? 네, 예, 예, 예. 근데 이거 안 씻어 먹어도 괜찮아? 저희는 그냥 드시라고 그래요, 그냥. 네, 그러니까 예.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다. 예,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아,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오는 게, 아, 야, 그거 안 닦아 먹어, 초주먹! 그거 약한 거야, 닦아 먹어 그러거든요. 아, 예, 안 씻어 먹어. 잔인하십니다. 아, 자신한다. 네, 자신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이거 드시면 됩니다, 따가지고. 아, 좋다, 당도가. 과즙이 쫙 퍼지는 게 기가 막혀요, 진짜. 아, 몇 개 더 맛을 봐야 되겠다, 나는. 야, 그거 맛있다. 딸기 도와주러 왔다 먹기만 오는구나. 여기 딸려면은 엄청 손이 많이 가는데 이거 언제 따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한번 그 고랑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3일 후에 다시 그 고랑을 들어가서 수확을 합니다. 이 고랑이 들어가면 3일 후에 다시 들어간다고? 네. 그리고 그 안에 또 이 딸기가 익었어요? 네, 그렇죠. 와, 다 이거 다 돈이구만. 네, 땀 흘려 일군 귀한 결실이지요. 저도 이쪽 나가면서도 수확 좀 할까요? 해드릴까? 네. 이렇게. 우리 사장님은 우개를 여기를 눌러버리면 안 돼. 손자국 나버리면 피품입니다. 아, 그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예. 이게 살은 닿지 않게. 이게 기술이지 뭐. 나는 뭐지. 아, 이렇게. 아, 요 정도면 되네. 예. 선별할 때 또 검사해봐요. 선별할 때. 선별 좀 해주실래요? 그럼 해주면 뭐. 선별은 어디서 해요? 여기 선별장으로 또 가자. 따로. 일단 좀 도담 따고. 열일하기 전에 한 입만 더. 와. 꿀맛이에요. 자꾸만 먹게 되는 꿀맛. 아, 갑시다. 자, 한번 갑시다.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왜? 상처나? 어, 흔들어들면 안 돼. 천천히 가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주인장이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락이 와요. 소비자들한테. 사장님, 딸기가 소기가 적은 것도 있고 키로수가 안 나와요. 바로 전화가 와버립니다. 1kg 우리가 판매입니다. 그러면 1kg 정확히 해 주셔야 돼. 그래야 되겠네. 네. 그지? 주의사항도 들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해 보는데요. 이 사이사이로 딱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다이아몬드. 다시 한번 설명 듣고서 도전. 야, 거기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되겠다. 네. 그럼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되겠어요. 어우, 잘하시네요. 그치? 아니, 네. 아니 뭐 눈썰미가 있으니까 눈썰미가 있으니까 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응? 요거 요리 가야죠. 응? 그래? 너 아직 안 맞잖아요, 사이즈가. 초심자의 행운도 잠깐 헷갈리더만요. 움직였다. 지금 얘가 하나 더 올라가야 돼, 얘가. 거기가? 얘가 하나 더 올라가야죠. 요 사이즈가, 요 밑에 지가 커버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는 맞춰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이리 올라가고. 야, 이거 선별하는 것도 눈썹이 이렇게 잘해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했다가 나중에 전화 콜이 맨날 오갔다. 야, 왜 우리는 말이야, 왜 키로수가 낮으냐, 무슨 몇 개 안 들어가는. 이러한 따귀는 요즘 이러한 따귀는 제대로 안 버리고 이런 버리고 소비자들이 또 이것만 또 찾는 사람 있어요. 아, 그러구만. 네. 그건 또 뭐 더 싼가? 이것은 이제 주스용으로. 아, 주스. 아, 주스용. 네, 가장 네, 가정집에서 주스 드시는. 아,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대신 이제 가격은 못 받죠, 제대로. 그렇겠지, 아무래도 주스용은. 네. 한 상자의 딸기를 소비자에게 보내기까지 손 한 번 참 많이 가지요. 이렇게 수고로운 손길을 거치고 또 거치기에 소비자도 생산자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거죠. 연초부터 내가 좋은 체험했어요. 예, 그리고 이 함부로 우리는 시중에서 사 먹고 있지만은 하나하나 사 먹을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게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우리는 먹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잘 모르잖아. 그렇게 하면서도 좀 부족한 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선생님 선별하시다가 좀 안 좋은 거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근데 계속 작업하다 보면 한두 개씩 들어갈 수 있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죄송하죠. 와,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욕했는데. 네. 내가 이 가져가면 돼? 가져가셔야죠. 싸줘야지. 비싼 닭이에요. 네, 자꾸만 손이 가는 요 딸기처럼 자꾸만 발길을 끄는 맛집이 있다고 그래서 한 달이면 달려왔습니다. 아니, 나주 왔는데 나주 한우 맛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따라오세요. 한우 소리 듣자마자 군침이 싹 돌아요. 이 집은요, 젊은 주인장이 손수 부위별로 일일이 작업을 하더만요. 우리 주인장이 자신있게 내어준 한우는요, 먼저 꽃보다 영롱한 꽃등심이고요, 써는 소리까지도 아주 그냥 귀에 차지게 착착 강기는 한우 생고기예요. 자, 이제 최주봉이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주 와가지고 촬영 오는데 이 나주 한우를 안 먹고 가면 후회될 것 같고. 네. 야, 너 나주 가는데 왜 한우도 안 먹고 왔냐 그러면 원망 들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물어보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예요? 무슨 등심입니까? 등심이에요. 아, 등심이에요? 네. 이제 꽃등심 같은 경우는 이제 등심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부분 이렇게 노란 떡심이 있는 부위가 부위를 꽃등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눈에 봐도 육질이 아주 특급이죠. 많고 많은 나주 한우 집들 중에서 이 집이 소문난 이유. 그렇죠. 먹어보면 압니다. 와. 근데 아까부터 이게 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게 뭐지? 이게 생고. 아, 이게 생고기예요? 나 육회인 줄 알고도. 생고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도축한 소를 바로 도축장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사는 게 이제 생고기 육회로. 하루 그 안에 잡아가지고 그 하루만. 네. 생고기를 먹을 수 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일 새벽에 도축장을 항상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맛있고 신선하고 손님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고기를 한번 제가. 야, 딱 봐도 아주 차지죠? 유명한 나주 생고기 제가 먹어봤어요. 아, 식감이 뭐 아주 연해가지고 이건 나이 드신 어르신도 이 없는 분은 또 이거 생드실 것 같네요. 그 정도인데. 네. 야, 좀 찰기가 있고. 찰죠. 네. 회장님, 옛날에 이 생고기 말이죠. 생고기 먹을 때
옛날부터 이렇게 한국이 먹었어요, 그냥? 예, 예. 전통적으로? 예. 오. 썰어서 소금에다가 찍어 먹고. 한국이를? 예. 옛날 또 먹다가 질리면 고소도 먹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 비싼 생고기를 저도 이 생고기 못 먹어서 예. 익혀 먹었어요. 예, 예, 어, 그러던 예, 기억이 예, 나요. 예. 어, 옛날에 생고기를 어떻게 먹냐 그냥 육회 먹으면서 생고기 못 먹는다고 그랬던. 예. 어, 그래서 이거 익혀서 먹은 기억도 나요. 예. 근데 이걸 왜? 이건 비빔밥? 저희 대표 메뉴인데 이게 생고기 비빔밥입니다. 당일 도축된 이 생고기로 비빔밥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뜨끈한 밥 한 그릇 푹 떠놓고서 아주 생고기랑 야무지게 쓱쓱 비벼먹는 맛이란 내 별미죠, 별미. 야, 이것도 아주 먹은 육수인데요. 진실의 미간 보셨죠? 아주 좋은데요? 참으로 유쾌하게 나주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서서히 접어나가는 일몰 속에서 나주의 시간도 깊어갑니다. 자, 이 겨울밤. 나주의 겨울밤은 별보다 더 반짝이네요. 시간 속으로 스며드는 나주에서의 첫밤입니다. 네, 다시 태양이 떴습니다. 나주에 눈이 내리면 이토록 근사한 설국이 된다고 하네요. 한방눈에 폭신하게 감싸안긴 풍경하며 길마다 하얗게 물든 풍경이 마치 그림 같지요? 자, 쌀쌀한 겨울 아침에는 무엇이다? 그렇죠, 뜨끈한 국물. 나주하면 또 곰탕이죠. 진한 살코기 육수에 갓 지은 밥을 말아내는 나주곰탕. 너무도 그리운 맛이라서 불이 나게 왔어요. 우와!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옛 모습 그대로시네. 얼굴 고우신 건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네. 저 뜨끈뜨끈한 국밥왕으로 먹으러 왔어요. 한번 주세요. 어디 앉아서 밥을 먹을까? 한 그릇 주세요, 저도. 아, 예, 예, 예. 요 보들보들한 살코기들이 곰탕 육수를 내는 1등 공신입니다. 밥 안에 육수가 스미도록 토렴한 손길은 나주가 제일이라고 해요. 나주의 명불허전 곰탕 먹어봅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곰탕집, 나주에 있는 곰탕집에 찾아왔습니다. 아, 어머님 뵌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한 처음 몇 년 전에 와서 태막양 시작할 때 와서 인사했는데 저 기억하세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님 얼굴은 항상 고운 건 똑같아요. 이유가 있잖아. 곰탕을 아무래도 남들보다 곰탕은 더 드시겠지. 그러죠. 일반인보다. 네. 야, 그런데 전 전에 한번 먹었습니다만은 이 곰탕 맛있게 오늘도 한번 맛있을 거예요. 맛 좀 볼게요. 역시 그때 그 맛 그대로네요. 이걸 국물만 봐도 그냥 침샘이 돌아. 한 국물만 먹어도. 근데 이게 맛있게 하는 어머니만의 그 비법이 있죠. 고기를 소치도 안 넣고 그냥 계속 봐요. 아, 구운다고? 끓인다고? 네, 다른 데에서는 한번 이 고기를 건져놓고 하는데 여기는 나중에는 곰탕을 고기를 넣어서 고기를 함께 넣어가지고 끓이신다는 거죠? 예. 이제 삶아갖고 썰어서 계속 곰게 국물이 맛있고 고기도 우러나온다 부드러워. 이거죠? 예, 국물도 맛있고 고기도 부드럽고. 예. 이거는 밤새 끓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새벽. 새벽에? 예, 밤새 끓으면 물러져. 그렇지. 아, 새벽에 일어나. 몇 시에 일어나세요?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 예. 와. 이렇게 일어나셔서 정성껏 음식을 만드시니까 맛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아, 숟가락을 놓고 싶지 않은 맛. 역시 변함이 없어요. 맛. 사람들이 먹으면 무슨 뭐라 먹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비법이냐고 그러면 손님들도 많죠. 아, 그렇죠. 네. 무슨 비법이냐. 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솥에다 푹푹 삶아요. 그러면 솥에다 푹푹 끓여서 그냥 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와, 60년 동안 하시면서 그때 시작할 때부터 여기 오시면 단골들 있어요?
단골 있죠. 아, 있어요? 네. 그 네 분이 그 정년퇴직 하셔갖고 수육에다 자시면서 좀 그 분이 하시는 소리가 뭐라 그래? 저 할머니 가시 안 계시면 김치 맛이 안 난다고. 안 날 거라고. 아, 김치 맛이? 네, 네. 이 김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묵은지요, 지금. 이 묵은지죠? 네. 그래, 이 맛이야.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네, 곰탕으로 마음까지 뜨끈하게 충전하고요. 나주의 길로 나왔습니다. 뿌리 깊은 시간이 스며있는 나주. 천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나주의 깊고도 넓은 이야기를 저 최지봉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서둘러 왔어요. 여기는 금악헌입니다. 너무 일찍 나오셨어요. 아침부터. 아이고,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와, 근데 뭘 한 보따리 가져오셨어요? 예, 저희 그 나주에서 예. 그 나는 여러 가지 그 특산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와! 예, 최근에는 제가 그 나주 배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주 시장이 보증하는 시장님이 보증하는 배, 예, 나주 배. 예, 그래서 시중에 지금 판매하고,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 멜론은 우리 예. 세지에서 나오는 그 멜론입니다. 멜론. 아주 그 품질 관리를 잘하면서 생산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최고의 품질로 그렇게 평가받고 그래요. 있고요.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겠습니다. 메론이? 예, 그렇습니다. 꼭 맛 좀 봐야 되겠네요. 꼭 보시도록 하십시오. 아. 아침 식사하셨으면 디저트로 한번 맛을 한번. 아, 이게 그럼 또 이 메론이군요. 예, 이 메론이고. 예. 드세요. 예, 예. 맛 좀 볼게요. 딸기고. 네네네. 오, 진짜 맛있어. 시장님 저거 만져보셨어요? 아, 그럼요. 네? 예. 여기 이제 이 목사 내야는 우리 나주 목사로 오셨던 분들이 살림집으로 쓰셨던 곳을 이제 개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팽나무 사실 벼락을 맞아서 벼락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다 되게 죽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여기는 강한 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난 이제 그 현장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 목사 내야 터가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저 철제로 박차는 거 보니까 참 수령도 수백 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요. 저하고 뭐 어디 또 한번 산책하면서 또 얘기 좀 해주시죠. 못다한 얘기를. 예, 예. 가시죠. 예. 하늘 아래 찬란한 천년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걸음은 걸을수록 오랜 시간의 힘이 느껴지는 나주의 길. 어느새 고려시대에 축조한 읍성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장이 나주 읍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나주 읍성. 이제 나주 읍성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성문이라고 하고요. 서성문. 올해는 청룡의 해고, 갑진년인데 네. 새해 시장님의 소망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이런 좋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500만 관광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자,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첫 번째로 이제 금년에 이제 나주 대축제가 이제 가을에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좀 즐길 수 있도록 나주만의 좀 특징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제 볼거리 또 놀거리 또 먹거리 이런 삼박자가 조화되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처럼 천년의 시간을 지켜가는 노력이 있기에 뿌리 깊은 나주의 정통성이 오늘에까지 전해오는 것이지요. 천년의 힘을 보여주는 사적지가 바로 여기 나주 금성관입니다. 1400년대 조선 전기에 건립된 유서 깊은 곳이지요. 예, 아유, 오래 기다리셨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나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네. 혹시 다산 선생님 아시죠? 그럼요, 저요. 그분이 나주를 그냥 한마디로 경세유표에서 끝내버렸습니다. 뭐라고? 인구수로는 5대 강역시 중에 하나. 그 다음 세금은 전국의 1위.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가뭄이 들어오면 전국이 힘들 정도로 여기 호남평야와 나유평야에서 나온 세금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주가 그렇게 큰 도시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천년 동안 목사골로 여기는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나주를 다른 말로 천년 나주 목사골. 천년 나주 목사.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 남부의 수도죠. 그리고 여기는 나주 제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신안 앞바다 탐나 제주대까지 다 가난을 했었죠. 여기서. 그러니 세금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예. 자 이제 올라가면서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죠. 예, 예. 전라도의 중심지였던 나주. 그 사적지가 바로 이곳 나주 금성관이에요. 저 안에 있는 박석 있죠. 금성관은 지방의 궁실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숙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종이품 이상. 지금으로 보면 장관급들. 여기서 와서 일을 보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여기서 회의도 하고 연회도 배포하는 곳이고 이게 현존하는 객사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된 이유가 일본 아들이 자기들이 쓸모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를 지네들이 군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있던 걸 1976년, 77년에 완전 해체 복원을 했습니다. 사신을 접대하고 왕정의 위독을 펴서 관부의 위엄을 세웠던 나주 금성관. 9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기어코 관통해내고 또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이렇게 그 뿌리 깊은 정통성을 증명하고 있는 나주. 자, 이번에는 정겹고도 소박한 그런 푸근한 인심을 만나러 가봅니다. 한적한 골목길 따라 정겨운 돌담길 따라 걷다 보면은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길소를 반갑게 맞아주는 집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야,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게 또 한옥이 아주 정겹네요. 온기 있고 따뜻한 이 나주 밥상을 제가 한번 소개받아서 지금 찾아왔거든요. 예, 예. 저 안내 좀 해주세요. 예,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예, 예. 네, 인상 좋으신 이 집 주인장께서 야무진 손길로 척척 준비해내는 음식들은요. 하나같이 추억의 외갓집 밥상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뜨끈뜨끈하고 맛깔스럽게 차려내는 밥상. 군침이 싹 도는 그야말로 외갓집 밥상처럼 푸짐한 밥상. 네, 얼른 먹어볼게요. 야, 이 밥상이 네 뭐일까요? 난 궁금해. 이거는 그냥 한정식이 아니고 나주에서 예. 그냥 손님들 오면 대접하는 잔치 밥상. 잔치 밥상. 시골에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맞아요. 손님한테 대접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손님 오시면 그냥 있는 말로 다 내놔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예, 예. 우린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먹습니다. 예, 예. 예, 나주의 잔치 밥상. 아, 제가 얼핏 세봤더니 26가지예요, 종류가. 이야, 요건 요거, 장어 같고. 예. 요거는 바닷가에서만 볼 수 있는 햄. 톳. 해조리, 톳. 예. 아, 다른 데는 톳을 두부 넣고 무치는데 여긴 전라도라서 제가 된장 넣고. 아, 그렇군요. 예. 아주 침이. 그냥 막 넘어가 그냥 입에서 동해인데 그냥 아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가 참 정갈하니 깨끗하네요. 전 이거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뭘부터 먹어야 되나 그럼? 근데 여기 지금은 한 상차림 한꺼번에 다 나왔는데 네. 처음에 이제 음식이 나오면 여기 이게 하찮은 계란말이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계란에다 김 넣어서 계란말이 해주면 학교 가서 도시락 뚜껑 탁 열어갖고 자랑스럽게 그래요. 먹고 그랬거든요. 아, 사장님 말씀하시니까 저 옛날에 도시락 반찬으로 왜 하필이면 엄마들이 속 계란말이 올 때 속에다 김을 넣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이 집 밥상은 추억을 되돌려주고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밥상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구미를 땡기는구나 그냥. 요거는 뭐예요? 여기 참치알 조림이라고 이제 일식집 가면 좀 고급스러운 집에서는 참치알 이게 나오는데 저희는 제가 다시 해석을 해서 그냥 한식에 맞게 한방 양념을 해서 조린 거거든요. 그래 많이 먹어왔던 음식 중에 하나야. 예. 일식집 가면은 예, 예. 누구 술 한 잔 좋아하거든요. 남자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이게 원픽이
삼겹살 숯불구이인데. 누구? 예. 네,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요요요 숯불구이가 진짜 밥도둑이에요. 사실 수도 있는데. 예. 저희는 생고기부터 숯불에다 구워서 하거든요. 아, 생고기부터? 예, 그리고 나주가 또 여기 숯불구이가 조금 유명해요. 나주가? 예. 어, 그래요? 옛날에 TV에도 막 나온 집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나주에서 좀 유명한 음식들은 홍어, 장어, 삼겹살, 그게 이 상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네요. 야, 이거 준비하시느라고도 정성, 모든 게 정성인데 손님들이 많이 오시죠? 응? 이제 그래도 여기가 시골이고 조금 예지다 보니까 저게도 점심이나 저녁 때 이제 오고 많이 이제 알려지진 않아서 그래도 꾸준히 오시는 편이에요. 이제 나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나물을 많이 하는 데가 없잖아요, 식당들이. 이 26가지 중에서 사장님이 제일 먼저 손이 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만드신 건데. 제가 만들어서도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 삼겹살 숯불구이. 뭐 이거? 예예. 예. 그것 하고 이제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런 나물 종류를 좀 좋아하거든요. 시금치. 예, 겨울 시금치가 이게 섬초라. 아, 이게 최고 영양가예요. 마치 집밥처럼 소박한 나물 한 접시도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이니만큼, 아, 젓가락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먹고 또 먹고 자꾸 먹게 되는군요. 아무튼 올 한 해 갑진년 좋은 일만 생기시기 바랍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아이고. 네, 마지막 한 입까지 아주 든든히 챙겨 먹었네요. 제가요, 야무지게 챙겨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네, 일손 좀 보태드리러 왔어요. 하우스들이 아주 즐비하죠.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는 나주산 명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와, 이거 왜 하우스가 이렇게 많아? 이게 다 뭐야, 종류가? 물속에 잠긴 거 보니까 다 이게 뭐 미나리인가 뭐야? 와, 저분이신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나리 작업. 미나리 작업하는 거예요? 네. 야, 그럼 미나리 작업 하시는 분들 다 그런 긴 장화를 신어야 돼요? 안 신으면 안 되지. 물속 추운데. 그럼 나도 한번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어요? 한번 체험 좀 해보러. 한번 꼭 해봐야 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이장님이 신신당부한 대로 작업용 고무장화를 야무지게 챙겨 신고서 미나리 밭으로 출동! 자, 여기가 우리 작업장이에요 이제? 네, 미나리 농장, 미나리 강. 네, 미나리 농장인데? 넘어져요. 네, 네. 아이고야, 이거 칠퍽. 얼마나 칠퍽이던진 걸음을 못 대요. 어? 이건 뭐야, 이거 참... 아, 그 숯불이 쿨러, 그거 잡으면 안 돼? 숯불인 쿨러 대신 이장님 손잡고 겨우겨우 왔네요. 이 많은 걸? 이거 몇 사람이 해도 이거 며칠 걸리겠어요. 많이 걸려. 오래 걸리죠? 지금 요 미나리가 예. 가열동 시장에 점유율이 90%에 노안 미나리가. 노안 미나리가? 예. 엄청 겨울에 많군요. 나오는 것은 요 미나리 요것밖에 없어요. 한 푼 먹이 무슨 겨울 미나리는? 예. 아니 미나리 중에서 어느 계절 미나리가 제일 맛있어요? 요즘 꽤 맛있나? 지금도 괜찮은데 제일 맛있는 것은 네. 3월 달이가 제일 맛있어. 아, 봄에? 봄에. 아, 그 봄에도 수확 올 때 여기 야 장관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와서 그때 오면 채지봉 씨는 내가 그냥 서비스로 한 차례 더 드릴 수 있어. 아, 한 차 갔다 내가 다 뭐해 장사하라고 가락동 가서? 아, 나같이 인신을 서버를 막 팍.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보세요? 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깨끗이 하려면 쉽지 않네. 아, 그렇지. 힘들지. 그런 게 많이 못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에다가. 그러면 다시 3배래. 다시 3배. 최초까지 해서 출하하니까 공력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미나리에. 한번 가요. 예. 어떻게 하시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엎드려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한 번만. 아무나는 안 되고. 보니까 진짜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숙련 돼야 돼. 숙련된, 숙달된 사람이나 하지. 이게 뭐, 아이고, 난 이거 자가가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아이고, 씨. 맞다고, 우리 재주봉 씨 서울 못 가, 걔가. 완전히 꼬꾸라지면, 야, 저 나가 생각하니까 큰일 났네. 하마터면 발목 잡힐 뻔했어요. 노안 미나리가 좋은 점 점점 얘기하세요. 무공에 약을 안 해. 아, 무공에다. 예. 공에 아니 그 무농약이다. 예. 약을 할 필요가 없죠. 할 농약을 그, 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지하수를 키운다. 아, 지하수를 키운다. 예. 지금 지하수 온도 품은 13.34도 돼야. 아. 그러면 뿌리가 일을 해. 예. 뿌리가 일을 하면 이제 우기가 커요. 근데 지하수 안 품으면 보통 영하 내려가면 뿌리도 영하로 하면 일을 안 해버려. 그래야 뿌리가 따뜻해야 일을 해. 아, 그렇군요. 그렇게 수십 년 해오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지만 힘든 뜻이잖아요. 힘들고 퍼서 담배값을 좀 벌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고. 야, 말씀하시는 걸 좀 봐. 담배값이나 벌었는데 술값은 못 벌었었어? 술값은 비싸서 못 벌었어. 아니, 그래도 막걸리가 좀 벌었지요. 야, 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작업 하나하나 요령이 필요해요. 이 나선이 땅에다 딱 대야 돼. 아, 땅에다가? 네, 그 밑에 봐봐. 답이야 돼. 뿌리만 남기고 자르는군요. 그리고 이런 일단 저 이런 다 빼고. 아, 이건 파치는다. 여기 누른 게 다 빼고. 나도 이왕이 돌아왔으니까 사장님 한 번만 해볼까? 땅을 바싹 땡겨야 되겠다. 땅에 딱 닫아. 물 속에서 감으로 하는 거라 초보자한테는 어림도 없어요. 이야, 아, 야, 참 보통 일 아니군요. 보니까 에? 쉽지 않네요. 오. 체지봉 씨는 안 되겠다. 밥값도 못 얻었다. 이제 방송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야, 우리 미나리를 함부로 먹을 게 아니고 힘든 게 일하는 걸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그리고 너무 깎지 맙시다. 미나리 5만 원이면 5만 원 다 줘야지. 뭐 3만 원이면 깎을 필요 안 돼. 진지 오셨으니 어째 인자 사왔어. 아, 진지 왔으면 저쪽에 많은 피할 자식인데 한 장은. 그런 말이죠. 에이. 내년에 막 더 빨리 와서 좀 우리 피할 좀 합시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나주 노원에서 생산되는 건 돌미나리인데요. 11월부터 오는 4월까지 내내 전국 각지로 미나리를 출하시키기 때문에 아주 쉴 틈이 없으시대요. 아삭하면서도 특유의 향미를 자랑하는 돌미나리는요, 우리 이복순 여사님이 십수년째 으뜸으로 치는 재료예요. 오직 나주 돌미나리만 올린다는 주인장의 밥상은요, 바로 요거 볼태기탕이에요. 육수 개운한 볼태기와 아삭아삭 시원한 미나리가 만났으니 말해 뭐예요. 아주 그냥 속이 다 풀려요. 이거 노안 미나리예요. 나주 노안? 예, 예. 이야, 제가 거기 다녀왔거든요. 아, 오늘 네. 거기서 제가 아주 작업하다 왔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좀 허리가 아프 죽겠다. 지금 그냥. 미나리가 예. 이제 가격은 이때가 가장 이제 비싼데요. 예. 제일 먹기 좋을 때가 2월 달에 들어서면서 미나리 대도 굵어지고 예. 향도 또 짙어지고 예. 굉장히 더 부드러워집니다. 예. 가격도 싸고. 예. 이거는 탕 종류는 일단은 야채를 먼저 건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 한 입 먼저. 아, 식감이 최고예요. 일단 미나리가 들어가면은 맛이 좀 더 가미가 되는 거죠. 콩나물하고. 예. 왜 이건 이런 꽁토랑하면 미나리를 집어넣을까요? 콩나물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쪽에는. 오. 이제 물론 이제 이 고기 냄새도 불고 또 비린내도 그러고 하기 때문에 예. 다른 향신료 대신에 미나리 야채를 넣으면은 그 국물이 향이 그런 잡냄새를 다 잡아준다. 잡내를 없애준다. 예. 그래서 홍어 무칠 때도 미나리를 넣고 그렇죠. 오리탕 끓일 때도 미나리를 넣고. 그래서 미나리가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네, 미나리가 많이 들어가. 탕도 그렇고 탕은 기본이야. 어느 탕이든지. 예, 어. 그리고 무침도 다 미나리가 들어가고. 미나리가 꼭.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나리 들어가면 면이 시원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예. 음식을. 예. 네. 그래서 맛을 잡아주면서 시원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술국 먹으면 꼭 이렇게 미나리를 좀 먹잖아요. 예. 아. 미나리가 또 간에 좋아가지고 예. 전에 아프고 간 안 좋은 사람들은 돌미나리를 그래 즙을 내서 예. 많이 먹고 예. 그랬거든요. 간에도 굉장히 예 좋습니다. 간에도 좋고 예. 야 요거 국물을 좀 맛볼게요. 네 됐습니다. 야채 집게. 아 역시 국물이 시원하죠. 볼때기야. 예, 굉장히 국물이 뜨거운데도 시원하다고 그러죠. 요거는 숙취해서 좋겠다. 예예 예. 그죠? 빨리 흡수하는 빨리 흡수하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 먹고 나가시면 또 한 말씀도 할 것 같았고. 그러죠. 무슨 말씀 어때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많이 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되는 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음식을 드시러 막 오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얘기 더하면은 예. 그분들이 밖에서 떨고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예.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나중에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먹으려면 한참 걸리겠다. 네. 네, 마지막 순간까지 정겨웠습니다.
한겨울에 누린 봄날의 온기 같은 풍경들 또다시 만나고 싶어서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는 추억들 어디를 가든 함께하기에 참 좋은 길 천년의 찬란한 유산이 생생하게 빛나는 곳 나주 이 겨울의 산책 천년 목사 거울 나주였습니다.